올 초에 AI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닭 중에 20% 넘게 사라졌는데 또 AI가 터졌습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서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오늘부터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달걀 판매가 금지됩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추가 확인된 곳은 경기도 파주의 토종닭 오골계 사육농장입니다. 이곳에서 키우던 가금류 1,600마리가 긴급 매몰 처분됐습니다. 또 부산 기장군과 경남 양산에서도 AI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최초 발생 농장으로 추정되는 군산 종계농장의 거래 이력을 추적한 결과 영남과 수도권에서도 AI 감염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군산과 제주의 농장주들은 가금류 집단 폐사 사실을 알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역당국은 제주 토종닭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의 고병원성 여부가 오늘 중 드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될 경우 당국은 AI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할 방침입니다. 2014-15년 경우에도 6월, 7월까지도 나왔어요. 고병원성으로 확진이 되면은 지금 현재 경계 단계인데 심각 단계로 올려가지고. 이번 AI 발생으로 어제까지 19개 농장에서 모두 3만여 마리의 가금류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AI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도 강화됩니다. 농식품부는 오늘부터 전국 재래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있는 닭의 판매 유통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